네, 안녕하세요. 비디오 코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영상에 밑줄과 형광펜을 넣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캡컷에는 선을 넣거나 삼각형, 사각형, 동그라미 등 도형을 넣는 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스티커를 이용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비슷한 질문을 하신 분들에게도 답글을 좀 그렇게 남겼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이 도형을 그려서 넣는 거는 불가능한데 밑줄이나 형광펜에 그려서 넣는 거는 가능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영상에 이런 밑줄과 형광펜을 그려서 넣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PPT를 좀 캡처한 이미지가 있어요. 이거를 이제 크게 좀 키워볼게요. 잘 보게 하기 위해서 크기랑 위치를 좀 바꿔서 하시고 여기에다가 이제 어떤 문구에 한번 밑줄을 그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 왼쪽에 미디어에서 로컬 쪽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상이나 이미지, 음악들을 가져오는 공간이죠. 근데 이 로컬 부분이 아니라 밑에 라이브러리 공간으로 이동합니다. 이 라이브러리가 이제 캡컷에서 제공하는 뭐 영상이나 이미지 뭐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배경 쪽으로 이동하시면은 여러 가지 색상의 이미지, 배경 이미지를 볼 수가 있어요. 여기 아마 지금 이게 9대 16 비율로 되어 있는데 요 이미지 중에 마음에 드는 이미지를 하나 가져옵니다. 자, 이게 바로 이 밑줄이 되는 어떤 기본적인 바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위에 얹은 이미지를 선택하신 다음에 우측에서 이제 균일한 크기 조정을 해제합니다. 기본에서 균일한 크기 조정을 해제하시면 너비랑 높이를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죠. 그래서 높이를 좀 낮게 하는 거죠. 밑줄 긋는 것처럼 낮게 해서 3으로 좀 줄게요. 그럼 이렇게 나타나죠? 너비를 조금 길게 하고. 그리고 요거, 이 밑줄 긋는, 밑줄 이미지를 한두 번째 문단에 한번 넣어볼게요. 이렇게 위치를 좀 조절할게요. 여기서 이제 밑줄이 그어지는 거죠. 그리고, 밑줄이 나타나는 시간대를 조금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이 정도에서 조절할게요. 자, 여기서 이 플레이리스트 영상을 만드는 방법을 보신 분들은 요거를 응용하시면 되는 거죠. 사운드바가 움직이는 거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위에 얹은 이 밑줄 이미지를 선택하신 다음에 마스크로 이동합니다. 그 다음에 분할. 그럼 분할이라는 거는 위아래로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거를 회전을 줍니다. 회전을 90도로 주시면은 이게 사라지는 거예요. 밑줄이 있던 게 사라지니까 마이너스 90도로 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위치를 이 마스크 분할의 위치를 밑줄이 그어지는 그 위치로 이동합니다. 그런 다음에 위치 값에 키프레임을 먼저 찍어주시고 시간대를 이동합니다. 시간대는 밑줄이 빨리 그어지기 때문에 한 1초 정도만 이동할게요. 그래서 보시면 모니터에 1초 25프레임이 되어 있죠. 그럼 2초 25프레임으로 이동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 마스크의 위치를 밑줄에 그어지는 끝까지 이동합니다. 이렇게. 자, 이 상태가 된 거예요. 이 상태면 밑줄이 그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재생을 한번 해보면 이런 식으로 밑줄이 그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원리가 이제 플레이리스트 영상에서 이 사운드바 움직이는 것과 같다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형광펜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형광펜 이미지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잘 보이게 저는 요걸 할게요. 분홍색을 한번 넣어볼게요. 이거를 길이도 역시 마찬가지로 조절한 다음에 마찬가지죠. 이 형광펜으로 만들 이미지도 똑같이 이 기본적 이동해서 균일한 크기 조정을 해제하고 높이랑 너비를 어떤 문단에 맞게 조금 뭐 문단의 그 크기에 맞게 너비와 높이를 좀 조절해 줍니다. 이때 여기서 중요한 건 여기 똑같이 밑줄 그은 것처럼 마스크의 위치를 이동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혼합 불투명도 이동해서 형광펜처럼 나타날 거니까는 불투명도 조절해 주는 겁니다. 한 30으로 줄게. 그럼 요렇게 조절, 요렇게 나오는 거죠. 크기를 조금 조절하고, 이렇게.
야, 이 마찬가지로 이제 위에 얹은 형광펜 이미지를 선택하신 다음에 마스크로 이동하고 역시 분할, 똑같이 분할하시고 같아요. 이제 밑줄 번호랑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회전은 마이너스 90도로 주시고. 자, 위치를 이동한 다음에 위치 값에 키프레임 추가. 시간대 이동. 좀 똑같이 짧게 갈게요. 짧게 지금 3초 02니까 4초 02. 1초 정도 이동할까요? 그 다음에 이 마스크의 위치를 문구가 끝나는 곳으로 이동. 됐어요. 이게 완성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재생을 해보면 밑줄이 그어지고, 그 다음에 형광펜처럼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원리는 사운드바, 플레이리스트 영상에서 사운드바 움직이는 영상과 같다. 즉, 마스크에서 분할을 선택하시고, 회전을 좀 뭐, 마이너스 90도로 주시고, 이 위치 값에 키프레임을 찍어주셔서, 마치 형광펜이나 밑줄에 그어지는 것처럼 만드시면 된다. 라는 것입니다. 자, 도형을 그리는 거는 아직까지는 캡컷의 기능이 없습니다. 다만, 지금 알려드린 방법으로 이제 밑줄과 형광펜을 넣는 기능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